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당국에 의해 기밀로 지정되었던 핵실험이 담긴 수백 개의 영상이 기밀 해제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가지와 그 외 다른 나라의 핵실험 영상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티포트 작전, 텔크 실험, 미국. 네바다 실험장에서 열린 티포트 작전에서 미국은 불과 43노트의 작은 폭탄, 린다를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메가톤급 폭탄은 아니지만 SF 영화와 같은 장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955년 3월 7일에 실시된 텔크 실험에서는 고도 150m에서 폭탄이 폭파되었습니다. 부풀어 오르는 불덩이가 거대한 둥근 선인장처럼 날카로운 가시를 돋아내면서 땅이 닿으면 낙익은 버섯구름 모양으로 변합니다. 아니면 해파리 모양에 가까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플로우쉐어 작전, 세단 핵실험, 미국. 핵폭발의 파괴력은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핵시대 초기에는 미국과 소련에서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검토되곤 했습니다. 핵폭발을 이용한 사업으로 제한된 것에는 운하건설과 지하광물 채굴, 그리고 전력 생산 등이 있었습니다. 이 일환으로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소련에서는 239회 핵폭발이 수행되었고, 미국에서는 플로우쉐어 프로그램 계획에 의한 단 27회의 개별 실험이 이뤄졌는데 그 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중단되었습니다. 플로우쉐어 계획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이라고 알려진 것은 세단 핵실험이었습니다. 1962년 7월 6일 네바다 핵실험장에서 실시한 핵실험으로 사막을 194m 깊이로 판 후 핵출력 104노트에 열핵폭탄을 설치하여 폭파시켰는데 그 폭발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지상의 높이 90m의 암석돔이 솟아올라 수백만 톤의 흙과 암석이 주위로 흩어져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이 일어난 자리에는 깊이 100m, 직경 390m라는 미국 최대의 인공 크레이터가 남겨졌습니다. RDS-6, 소련. 소련 최초의 열핵폭탄 RDS-6S 실험이 실시된 것은 1953년 8월 12일로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에 높이 40m의 탑이 특별히 건설되었고 그곳에 핵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실험장에서의 폭발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탑 주위에는 새로 건물이 세워지고 다양한 실험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핵출력 불과 400노트의 폭발로 인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크게 흔들렸고 폭심지에서 4km 떨어진 곳에 있던 건물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100톤의 교각은 200m나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폭발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직경 8km의 작은 마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 주변이 우물한 사막으로 변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RDS-37, 소련. 1955년 11월 22일 소련은 첫 두 단계 열핵폭탄을 TU-16 폭격기에서 세미팔라틴스크 실험장에 투하해 폭발시켰습니다. 폭탄을 실은 항공기가 이미 하늘을 날고 있을 때 악천후로 폭탄 투하의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착륙 시 비행기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전투지휘소는 이 상황으로 소란스러워졌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선택지가 제한되었는데 그 중에는 산속에 폭탄을 투하하는 방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기각되었고 승무원들은 핵무기를 실은 채 비행장에 착륙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실험이 강행되어 고도 1550m에서 핵출력 1.6메트릭톤의 폭탄이 폭파된 것입니다. 1메트릭톤이 넘는 수소폭탄이 투하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폭심지에서 35km 지점에 있던 관측자들도 그 열기와 충격 파장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일반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어 반경 200km권 내 거주지역에서는 유리창이 날아가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핵실험의 예측 불가능한 힘입니다. 핵실험 넘버 6. 중국. 1967년 6월 17일 중국 북서부에서 테스트 넘버 6로 알려진 중국 최초의 열핵폭탄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실험의 영상을 감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실험의 성과를 경쟁 상대에게 과시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의 핵개발 계획은 소련의 협력하에 진행되었고 그 덕분에 중국은 1960년에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악화되자 소련은 중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했고 중국은 자국의 힘만으로 수소폭탄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첫 핵폭발 후 불과 36개월 만에 수소폭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폭발의 위력은 3.3메트릭톤으로 이는 중국의 핵개발 계획 중 세 번째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3단계형 폭탄은 항공기 H-6에서 투하되어 고도 2960m에서 폭파되었습니다. 공중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번졌는데 그 밝기는 태양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이는 오른쪽의 것입니다. 케니킨 실험, 미국. 이 영상에서는 인상적인 핵의 버섯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케니킨 실험은 과거 미국에서 행해진 것 중 가장 큰 지하 핵폭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규모의 실험은 네바다 핵실험장에서는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험 장소는 알래스카로 옮겨졌습니다. 1971년 11월 6일에 암치토카 섬의 수심 1870m의 아래에서 핵출력 5메트릭톤의 폭탄이 폭파되었습니다. 폭발 후 강력한 진동에 의한 광대한 지역이 흔들리면서 말 그대로 땅 밑으로 꺼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또한 땅 위에 있던 것은 모두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공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도미니크 작전, 비콘 실험, 미국. 1962년 소련이 핵실험의 일시정지에 관한 조약에서 이탈한 후에 미국은 그에 대항하여 도미니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작전 중 인상적인 사건 중 하나가 그 실시 중 B-52 폭격기에서 핵출력 7.7메트릭톤의 폭탄이 태평양 상공에서 투하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소련 지도부는 이 실험 결과에 자극을 받았던 것인지 1963년에 대기권 내 우주 공간 및 수중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약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드텍 원작전, 포플러 실험, 미국. 1958년 7월 12일 진행된 포플러 실험은 하드텍 원 작전 중 가장 위력이 큰 실험으로 미국 역사상 다섯 번째 규모였습니다. 핵출력 9.3메트릭톤의 폭탄이 비키니 환초대 남산부근 소용산에 투하되었습니다. 참고로 많은 핵실험이 실시된 결과 이 작은 섬은 말 그대로 증발해버려서 더 이상 지도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도미니크 작전, 후서토닉 실험, 미국. 도미니크 작전에서 미국은 31개 핵폭탄을 폭발시켰고 그 핵출력의 합계는 38.1메트릭톤이나 되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실험은 1962년 10월 30일에 있었던 후서토닉 핵실험으로 소련이 핵출력 58.6메트릭톤의 차르본바의 실험을 한 지 정확히 1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폭탄의 위력은 9.96메트릭톤으로 작은 출력이었지만 소련이 힘의 과시였다면 이 작전의 컨셉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니플2 폭탄은 B-52 전략 폭격기에 의해 태평양 존스턴 환촌에 있던 목표물의 상공에서 30m 이내의 정확도로 투하되었습니다. 거대한 불덩이가 수평선 위에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자 눈부신 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미국에서 마지막 대기 중 핵무기 실험입니다. 크로스로드 작전, 베이커 실험. 크로스로드 작전은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연속된 핵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여러 나라의 대표와 많은 언론인을 실험에 초대했기 때문에 이 작전은 전대미문의 쇼가 되었습니다.
크로스로드 작전이 이루어진 곳은 비키니 환초로 말할 것도 없이 이곳은 가장 유명한 핵실험장이자 인기 있는 수영복 이름의 유래가 된 곳입니다. 그리고 물론 스폰지밥, 뚱이, 패트릭, 징징이, 스키드워드가 살고 있는 비키니시티도 이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폭발의 위력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 95척의 표적함이 비키니 환초에 모였습니다. 1946년 7월 1일에 에이블이라는 이름이 붙은 최초의 핵실험이 이루어졌는데 이 실험에 대해서는 이전에 우리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은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할게요.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에이블 실험은 비행기에서 투하된 핵폭탄의 공중폭발로 이후 베이커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중폭발 실험의 일환으로 핵출력 22노트의 헬렌노브 비키니 폭탄이 LSM-65정의 밑바닥에 묶여 수심 27m의 위치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8시 35분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관측자들은 핵폭발에서 보이는 밝은 섬광을 공중에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섬광은 바다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높이 1829m의 거대한 물기 등이 공중으로 솟구쳤고 그 기세로 LSM-60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반경 152m 이내 모든 것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200만 톤의 모래와 물이 상공으로 솟아오르기도 했습니다. 물기둥은 2초 동안 윌슨 구름, 즉 수증기 팽창으로 인한 거대한 구름 상자에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사라지는 순간 관측자들의 눈앞에는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거대한 컬리플라워가 있었습니다. 이 폭발로 10척의 배가 파괴되어 침몰했고 태평양의 작은 환초는 거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키니 섬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거주하는 주민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동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콘텐츠를 더 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도 남겨주세요. SNS에서의 공유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의견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잠시 작별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곧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